이른 아침 커피 한 잔으로 오늘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뿌연 먼지와 안개 가득한 하늘이지만 도심을 벗어난 시골길이 가슴을 열어줍니다. 이집트 역사학 전문 채널이 아닌 오랜 현장 경험을 가진 이집트 전문 여행 가이드 채널로 유적 방문 시 놓치고 가는 지역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집트 여행 전문 채널입니다. 한적한 시골 길을 달려 피라미드, 그 신비의 시작, 사카라 지역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찾아오시는 지역이지만 대부분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지역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집트 여행 중 모든 관문소 지역은 촬영 금지 구역입니다. 세심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전을 둘러싼 거대한 돌담과 가차문사의 신전 출입문, 최초의 피라미드, 3왕조 조세르 왕의 6층 계단식 피라미드와 5왕조 우세르카프 왕의 피라미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신전 입구를 들어서면 40개의 지역을 형상화한 파피루스 혹은 갈대다발 형식의 석회암 기둥 10줄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조세로 피라미드를 남쪽 정면에서 보시고 계십니다. 피라미드를 향해 중앙으로 걸어가다 보면 피라미드 뒤편에는 세르다비라 부르는 장례 신전 지역과 동쪽으로는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핵세들 축제 신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세르 왕의 지하 마스타바 내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음엔 마스타바 내부 촬영을 도전할 계획입니다. 조세르 왕의 피라미드 신전 외벽 복구 공사가 한참입니다. 오른쪽으로는 우나스 왕의 피라미드가, 저 멀리에는 쿠뚜 왕의 아버지 스네프르 왕의 두 피라미드가 있는 다슈르 지역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페르시아 왕 통치 기간에 사용한 무덤과 오왕조 마지막 왕이자 최초의 피라미드 텍스트를 남긴 우나스 왕의 피라미드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제오 왕조 마지막 왕이었던 우나스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외부 침입을 막는 돌문틀을 지나 내부 현실로 들어서게 되면 왕의 부활을 바라는 비문들과 죽음의 여행 시간을 나타내는 별 그림 천장을 만나게 됩니다. 우나스는 죽음으로 가지 않았다. 우나스는 삶으로 향한다. 우나스는 죽음을 이기고 서 있다. 마치 오시리스처럼 스스로 죽음에서 돌아와 서 있다.
비문에서는 우나스 왕에게 태양신 라로부터 하늘의 영혼과 돼지의 몸을 받아 오시리스처럼 다시 일어나 살아가라 말한다. 평면인 좌, 우, 벽면에 조명을 끄고 랜턴을 이용해 어둠과 빛이 교차하게 되면 입체적인 우나스 왕과 오시리스 왕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주의 깊게 보세요. 유광조 테티 왕의 딸 이그두트의 무덤 내부입니다. 귀족의 무덤 유일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만들어져 있으며 그 당시 나일강 주변에 삶이 벽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귀족의 무덤 내부 벽화는 다음 영상에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힘든 시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세요.